안녕하세요, 꼭지TV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오는 8월 말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대출한도 축소 없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테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를 논의했습니다. 변동금리보다 장기 고정금리가 낮아져 기존 대출을 바꾸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한 한도 감소를 우려해 섣불리 갈아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반영한 거죠. 안심 전환대출 목표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변동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의 대상이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인 경우로 제한된 이유이죠. 2015년 출시됐던 1차 안심전환대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엔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 상품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되는 프로그램은 기존 제2금융권 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도 이번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5년 안심전환대출은 2금융권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 금리와 공급 규모 등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추 TF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 다가구 주택 등에 집중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반환보증 프로그램 가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는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여주고 빌라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반환보증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죠. 현재 논란이 된 이유,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정금리 대출자입니다. 최근 고정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대환 수요도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가계의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대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으로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라온 상황인 거죠. 2015년 안심전환대출 당시에도 고정금리 대출자의 반발이 컸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고정금리로 3-4%대의 금리를 내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자는 제외하고 변동금리를 고집해온 대출자만 2%대 중반에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의 목표는 가계 부채 구조 개선이라면서도 고정금리 대출자를 포함시킬지도 TF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평성 논란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자 사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2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나 비은행권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상품으로 바꿔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강화된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지 않는 혜택을 준다는 점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만큼 대출 증액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민간금융회사의 모기지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책 모기지의 혜택을 주어 고객을 뺏어오는 구조인 셈이죠. 2015년 안심전환대출 당시 은행들이 반발했던 이유도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고 있던 대출을 수수료만 받고 주택금융공사에 넘겨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2안심전환대출의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환대출 규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엔 은행 대출 32조 원이 안심전환대출로 넘어갔었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경감과 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정책 모기지 이외에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